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어제 탈당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. 왜 탈당을 한 겁니까? 욱해서. 에? 뭐라고요?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? 했더니 너무 화가 나서 탈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탈당을 했다는 거예요. 근데 탈당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화해서 말리고.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청와대에 함께 있었던 윤건영 의원 등도 가서 말리고. 뭐이 사람 저 사람 가서 다 말렸으나 결국 탈당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면 권성동 의원이에요. 예, 권성동 의원을 만난 거예요. 무섭게 돌아갑니다, 아니, 제일 지금. 막판에 권성동 의원은 왜 만나는 거야? 뭐 도대체 이 시그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? 라고 해서 취재를 막 했더니 평소에 가장 친한 의원 누구? 권성동.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바로 권성동 의원이라는 거예요. 그럼 둘이 만나 무슨 얘기 한 거야? 왜 만났어?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취재를 막 했어요.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고 있다. 네, 그러니까 충격적일 것 이상민 같은데요. 의원에 이어서 김영주 국회 부의장마저 국민의힘으로 가게 되면 이거 큰일 났다. 그래서 만류하고 있는 중이다.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안 되죠. 그러면 큰일 납니다라고 말리고 있는데 그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. 아니, 근데 지금 방금 중요한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김영주 부의장을 아주 뭐 절세 정치인으로 예, 칭송했어요. 칭송했어요. 내가 법무부 장관 할때 김영주 부의장이 사회 보는데 정말 훌륭하시더라.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. 근데 이렇게. 그것은 민주당 안에서도 나와요. 중진급 중에서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분이다. 뭐 출석 문제, 법안 문제, 뭐 등등등등 해서 나쁘지 않다. 그런데 이분도 사선의 장관 출신입니다. 네, 사선의 장관 출신이고,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지금 장관 제가 하신 거죠? 이 얘기를 이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할 수는 없고 막 그런데 뭐가 하여간 있구만. 내부에서 안 좋아 이게 평가가. 예,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. 지금 발표되는 사람들이. 예,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선배도 평가하고 후배도 평가하고 동료도 평가하고 회사에서 그런 평가하지 않습니까?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이게 정성 평가가 있고 정량 평가가 있는데 정량 평가는 대체로 뭐 입법, 언론 인터뷰, 뭐 당내 활동, 뭐 등등등등 이런 게 그러니까 성적으로 계산해서 할수 있는 그 성적표가 있고 이 정성 평가 안에 이제 서로 상호 평가가 있는데 그 평가에서 점수가 좋지 않은 분들이 이제 주로 지금 체킹이 근데 되고 문제는 있다. 이게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정성평가를 했을 때 당내에는 누구의 평가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. 그 박용진 의원도 누가 봐도 의정활동은 굉장히 점수가 높았을 것 같아요. 네, 상위 맞아요. 클래스. 정성 그러면 평가죠. 정성평가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았고 누구를 반대했는가를 따져볼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극찬했다고 하셨는데 네. 그런 모습 많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. 뭐냐. 장관으로 나와가지고 의원들과 설전을 벌입니다. 통상적으로 국회의장이 우리 의장을 대리해서 사회를 볼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편 들어주기를 은근슬쩍 기대를 했을 거예요.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발언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럴 때마다 사회권 행사에서 정지를 시켰거든요.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 계열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할수 있는 일들인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누가 이 사람을 정성평가했는가 그리고 이런 평가의 기준이 뭔가라고 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또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을 그렇죠.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.